새벽 배송 많이 쓰시죠? 이젠 새벽 배송이 너무 당연하고 말하기도 지겹지만은 빠르긴 진짜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더라고요. 쿠팡, 컬리, 쓰글, 새벽 배송 빅3라고 합니다. 이 세 기업의 연간 매출만 합쳐놔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출혈 경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적자 대행진이죠.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요, 이 유통이라는 게 원래도 정말 비싼 서비스거든요.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사상 최대 적자, 출혈, 손해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붙었어요. 화려한 삶 뒤에 고독한 셀럽 같은 존재랄까요? 이 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불쑥 듭니다. 왜 저러지? 아, 돈 벌 생각이 없구나. 이 말의 뜻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최근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한 지 무려 8년 만에 첫 흑자를 냈습니다. 이 쿠팡의 흑자가 이커머스 업계에 던지는 의미는 적지 않을 거예요. 다음 흑자 기업이 될 곳은 자신들일 거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커머스 시장을 이렇게까지 키워낼 수 있었던 건 새벽 배송 때문일 겁니다. 세 기업 중 새벽 배송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은 컬리인데요. 신선 식품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샛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죠. 이후 쿠팡과 쓰기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고 모두가 이제 이 서비스를 찾게 됐어요. 한국 대형마트가 어떻게 커왔는지, 즉 유통에 관한 이야기를 세 편에 걸쳐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온라인 유통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유통 특집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이야기, 새벽의 전쟁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은 꼭 그 지역 마트에 들립니다. 식재료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한 번은 여행을 가서 늘 그랬던 것처럼 마트에 갔었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진열해두고 파는 거예요. 전 이게 꽤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사과는 대부분 부사 품종이었거든요. 한국이었다면 재고 관리도 안 되고 잘 팔리지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최근에 컬리가 비슷한 시도를 했더라고요. 다양한 사과 종류를 한 박스에 담아 파는 거죠. 대형마트에선 사실 이런 기획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대형마트의 전쟁에서 온라인 유통의 전쟁으로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10년은 유통업계에서 큰 전환점이 되던 때입니다. 대형마트가 떼돈을 벌여드렸지만 정부는 규제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유통 채널이 열립니다. 소셜 커머스의 탄생이었죠. 당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전 세계에 확산하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몇몇 스타트업들이 이걸 바탕으로 유통산업을 기획했어요. 공동구매를 SNS와 결합하고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웠죠. 보통은 공동구매라고 하면 공산품을 주로 파는 거였는데요. 소셜커머스는 서비스, 공연, 동네 음식점 등으로까지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통이라기보다는 마케팅 기법의 일환 정도였죠. 이때 소셜커머스 기업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쿠팡도 바로 이때 태어납니다. 쿠팡은 하버드를 졸업한 미국 국적의 청년 김범석 대표가 2010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수십 개에 들어던 소셜커머스 기업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미용실 반값 쿠폰, 마사지 할인 쿠폰, 음식점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팔았는데요. 당시엔 티몬, 위메프 같은 기업들이 잘 나갔지만 지금은 쿠팡이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 기업이 됐죠. 이 기업은 뭘 어떻게 잘한 걸까요? 돈실랭 유통 1, 2, 3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통업, 특히 한국의 유통업에서는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직접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개를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더욱 고객 서비스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데서 극명한 차별점이 생기거든요.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좋은 물건을 싼 값에 파는 데만 집중했어요. 사실 뭐 이게 소셜커머스의 본질이니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환불이나 고객 불만 처리 같은 CS에 약했어요. 쿠팡은 바로 이 부분을 노렸습니다. 이게 다른 기업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365일 고객 상담센터, 환불 제도, 배송 지연 및 품절 보상제, 빠른 배송 서비스 등을 운영하면서 고객 응대에 힘을 쏟았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모바일에 맞춘 구매 환경을 만들었어요. 핫딜 거래 시간도 오전 9시간인 출근 시간에 맞춘 7시로 당기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갔죠. 물론 이런 아이디어 다 좋지만요.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경영? 저는 자금 조달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은요, 돈 나갈 곳은 엄청 많은데다가 돈을 써서 덩치를 키워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때 제때 투자금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대표가 투자금을 잘 끌어오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금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유리해지거든요. 쿠팡이 이걸 잘했어요. 사업 시작한 첫 해에 투자금 42억 원, 그 다음 해에는 200억 원을 유치했죠. 쿠팡은 티몬, 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빅3로 승격합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혈 경쟁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스타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쿠팡만 하더라도 이나영, 비,
김태희 같은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고, 티모는 수지, 위메프는 신민아를 앞세웠죠. 이러다 보니 상황이 이상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소셜커머스는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와 홍보 대신에 소비자들의 입소문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여느 기업들처럼 똑같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이 상황을 뒤집을 뭔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쿠팡이 들고 나온 게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 생각보다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을 참조한 모델이에요. 기본 개념은 심플합니다. 주문이 들어올 거라 예상되는 상품을 쿠팡이 미리 사둡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창고를 짓고 물건을 쟁여두죠. 이런 걸 풀필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딱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에서 소비자 집까지 바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택배 조회하면은 곤지암 허브, 옥천 허브 이런 게 뜨죠? 여기서 택배가 계속 멈춘다고 해서 버뮤다 옥천지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택배사의 이러한 방식은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채택한 배송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빨리빨리가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얘기해드릴게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 땅은 작은데 인구 밀집도는 높습니다. 또 대도시에 인구가 몰려있는 데다가 도시 간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배송 효율을 높이기 좋아요. 앞서 얘기해드렸던 풀필먼트 센터를 대도시 주변에 설치하면요, 3일 걸리던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이전까지 쿠팡은 그냥 소셜커머스 기업이었지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커머스 기업이 됐죠. 로켓 배송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던 2015년 배송 시스템에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킬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컬리. 글로벌 투자 회사와 컨설팅 회사 출신이었던 김슬아 대표가 설립한 곳인데요. 한국에서 맞벌이 부부로 살다 보니 장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기왕이면 출근 시간 이전에 누가 장 좀 봐서 배송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컬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컬리에서 파는 것들을 보면 쿠팡에서 파는 것보단 뭔가 고급진 느낌이 있죠. 이분이 이런 고급진 식재료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외국에 살 때 좋은 식당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사업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걸 해야 하죠. 김슬아 대표는 3040 미식가들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를 팔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쿠팡의 로켓 배송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따라가려면 컬리도 배송일을 하루 안으로 당겨야했죠. 그런데 판매하는 게 전부 신선식품이다 보니 시간을 더 당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샛별 배송이에요. 11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죠. 지금이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처음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게 컬리였습니다. 기본 개념 역시 쿠팡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컬리는 이 전 과정을 새벽에 작업한다는 거죠. 새벽에는 차가 밀릴 일도 없고 배송 차량 임대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물론 컬리가 샛별 배송만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유기농 야채만 잔뜩 취급했었는데 이건 정말 안 팔렸었거든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생각한 뒤로는 다시 아이템을 재정비했어요. 온라인에선 구하기 힘든 상품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태원에서 줄 서서 먹기로 유명했던 5월의 종, 마장동이 보냄브레드 같은 유명한 집과 계약해서 팔았거든요. 이때부터 컬리는 강남권, 특히 주부들을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물론 김슬아 대표도 김범석 대표처럼 투자금 조달을 굉장히 잘했어요. 유명한 글로벌 투자회사, 컨설팅 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었으니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취급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면서 컬리 이용자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서 쿠팡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요, 컬리 소비자들 중에서는 컬리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쿠팡이나 이마트는 컬리보다 상품 수도 훨씬 더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팬이라고 할 만한 소비자들은 딱히 없었거든요. 이유는 소비자들이 컬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팅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내일 아침은 이걸 먹어야겠다, 이런 감정보단 이렇게 먹어보고 싶다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컬리는 이렇게 식품 배송이란 영역에서 새벽 배송이란 시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요. 이걸 지켜본 쿠팡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배송에 필요한 시스템은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배송 시간만 당기면 되죠. 2018년 유료 멤버십 로켓 와우 클럽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벽 배송 시장에 진출합니다. 특히 컬리처럼 신선 식품을 배송하는 로켓 프레시는 엄청난 주목을 끌었어요. 둘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컬리는 큐레이팅을 통한 특별한 상품을 팔았지만 로켓 프레시는 누구나 쓰는 대중적인 식품들을 팔았거든요. 진출하자마자 큰 반응을 끌어내긴 했는데요, 이때 영업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지긴 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이때도 멈추지 않고 더 덩치를 키웠고요. 이렇게 되니 이마트도 이 배송 싸움에 끼어들게 됐어요. 2019년에 이마트몰, 트레이더스, 신세계몰 등을 합친 SSG.com을 출범하면서 새벽 배송에 진출했거든요. 다른 기업들보다 좀 늦긴 했지만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은 한국의 높은 인구 밀집도를 이용해 높은 배송 효율을 노린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창고를 세우고 상품을 분류 포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위한 설비, 장비, 차량,
그리고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이렇게 구축한 물류 시스템이 효율을 끌어올려 비용이 낮아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문량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쿠팡과 컬리도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고 이 기업들이 적자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2000년대부터 온라인몰을 운영할 정도로 시작 자체는 빨랐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마트에 직접 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산다는 건 어색한 일이었거든요. 또 당시 배송 시스템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 마트는 온라인몰보다 오프라인 매장에 더 신경을 썼죠. 더군다나 이 바닥에 발을 담그기가 또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새벽 배송으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흑자를 본 기업이 없는 데다가 엄청난 손실이 예정된 상황.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마트가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 판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마트 운영 잘하면 되죠. 하지만 쿠팡이나 컬리 같은 신생 이커머스 기업은 이마트 같은 대기업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기업들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합니다. 물류시설 확충에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적자는 신경도 안 쓰고 규모를 키우는 데 우선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기업을 상대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 거대 기업이나 상장 기업들은 쉽게 따라갈 수가 없죠. 물론 뒤늦게나마 이마트도 SSG.com을 안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요. 여기도 아직은 적자긴 합니다. 초고속 배송을 넘어 새벽 배송이란 영역이 열리면서 이커머스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덕분에 온라인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성장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 매장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사과박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통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할까? 또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에 얼마나 더 의존하게 될까? 과연 어떨까요? 저는 결국 양쪽 모두 서로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